최근에 부쩍 그렇게 혼자 훌쩍훌쩍 좀 떠나시는 것 같더라고요. 훌쩍훌쩍 좀 떠나시는 것 같더라고요. 혼자 그렇게 훌쩍 떠나셔서 좀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항상 혼자 다녔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, 매니저 얼굴 때문에 더 심연타시고 더 우울해 보여. 좀 웃지 좀. 혼자 다녔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아유. 바쁘신데. 이거 일하실 때 다치네요 지금. 좀 드십시오. 저 아침 식사인데. 예, 이거 맛있어요. 예, 이거. 예, 대신 식사를 해야 돼. 아니, 집에서 혼자 밥 먹기가 좀. 아, 예. 콩밥이요? 콩밥. 혼자 사니까 콩밥. 잘 안 들리는구나. 잘 못 들으시. 사오정이야, 사오정. 나로 대만이에요.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라 난청 붙었죠. 여러 가지가 많구나. 땀도 많이 또 귀에. 콩밥이요? 콩밥. 혼자 사니까 콩밥. 아, 혼밥. 아, 예, 아, 나 콩밥이라고 깜짝 놀랐어요. 아, 예. 예, 다녀오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예, 다녀오겠습니다. 좋은 하루가 되시죠. 아, 근데 활기차게 인사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. 집에 혼자 있을 때랑 또 다르네요, 나오니까. 네. 역시 나와야 돼, 지금. 햇빛 봐야 돼, 우울하게. 그래서 나가니까. 햇빛 봐야 돼. 운전하면서 여행 가면서 듣는 노래. 이사를 해야 돼서 좀 많이 우울해하시더라고요.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혼자 다녔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혼자 운전을 하게 되면 많이 적적하고 오히려 더 쓸쓸해지지 않을까요?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. 표정 진짜 너무 좋은데. 지금 매니저가 말한 거하고 다르잖아. 근데 매니저는 왜 그래? 매니저는 몰라. 최초로 제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? 아니, 본인이 우울해서 세상이 다 우울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? 매니저 눈에? 아닌데. 어?